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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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샷 커커커 커 왔어 와 와 와 진짜 크다 와 대강호다 드디어 왔더기 야 뜬채 뜬채 이랬다 이랬다 명태다 이야 오 야 너 괜찮아? 왜 그래? 왜 넘어지고 그래? 아 진짜 또 넘어졌네. 빠졌다고? 헤르렌터? 자 얘 오늘 지금 먼저 피 먼저 빼야 돼요. 피 먼저. 자연산이죠? 자연산. 그냥 똑같이 그냥 똑같이 요렇게 이렇게 너무 각을 안 줘도 돼. 어, 여기는 난 이렇게 해도 요렇게 잡아 요렇게 여기 잡자 이렇게 도마가 도마가 작아요. 도마가 작은데 오랫동안 깜치다가 오늘 오우 좀비야 씨. 뼈선이 보이거든 뼈선. 뼈선 보이는데 반을 자르고. 80mm로 넘어가 보니까. 아 족밭쟁 어서 와. 어 역시 사장님 손길은 또 들리네요. 네 오늘 잡은 겁니다 팔자. 네 다행히 구원의 손길이. 우리 또 강원도 사장님은 떠드시고 계세요. 어우 부드럽게 쭉쭉 나가네. 뭐야? 빨리 갖다줘. 최신상을 해봉되나. 아빠님 어서 와요. 살 두께 장난 아니죠? 아, 다 장난 아닌데. 됐다. 예, 직접 잡은 겁니다. 뼈 와. 이렇게 보고 형이 가르신 거죠? 네. 와, 두께 보스 장난 아니다. 두덩어리. 두덩어리. 깔끔하지요? 예. 오, 예, 깔끔합니다. 와. 치기네. 뒷판, 뒷판은 조금 얇아요. 자, 뒷판은 좀 얇고. 그래도 이제, 크다 보니까, 딱, 가운데 수치를 있으면, 그냥 가운데 딱, 그냥. 소리가 죽여요. 집을 강원도에서 하다 왔어요. 그랬구나. 어쩐지 솜씨가 남다르시더라. 강원도 한번 넣었으면 너무 너무 오래도 만져도 안 돼요. 빨리 빨리 넣어야 돼. 다른 피 잘 빠져. 다 이렇게 나오면 됐어.
살하고 등살하고 색깔이 틀립니다. 아따. 아따. 어깨 보소. 색깔이 장난 아니네. 우와, 아따. 덩어리. 네, 자, 명탕으로 갑니다. 오. 자, 그럼 이제 해 뜨겠습니다. 한번 닦고. 깔끔하죠. 일반 타월이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. 아니, 그 껍데기까지는 요 장갑으로 쓰고 해 뜰 때만 이제 깔끔하게 꼬리에서 한번 쫙 붙이고 결이, 이 고기는 결이 됐죠? 잘 들리죠 이제? 맛있겠다. 아, 고기는 큰데 칼이 너무 작다. 칼 더 큰 거 갖고 올까요? 네. 아니, 됐습니다. 오. 이 키친 타월이 많이 들어갑니다. 네. 자, 됐고. 이색은 이쪽을 한번 싹 떠가지고. 나중에 넓을 거리. 자, 오. 또 나왔습니다. 와, 피. 오, 척. 네. 잠깐만 요거 잡아주시고. 자, 날개살. 요거 밑에서 딱 올라오면 쭉 떨어집니다. 오. 네. 날개살. 오. 요거 먼저 세팅을 하겠습니다. 요거는 그냥 썰면 됩니다. 아, 얘는 그냥 쓱쓱. 이 지금 현재 초밥 사이즈가 나오려면은 너무 큽니다. 아, 커요. 고기도 이제 뼈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질은 요렇게 해야 됩니다. 아. 맨 위에 요거는 딱 썰어서 그냥 먹는 걸로 넣고 초밥은 그죠. 여기서 요만큼만 딱 쓰고 그치. 지금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초밥용으로 요만큼만 딱 쓰겠습니다. 일단 빼놓고. 일단 빼놓고. 쟤는 해로 너무 커서 두께가. 꼬리 부분이 육질이 좋으니까 밑에 부분으로 요 초밥용. 자, 다음은 그냥 일반 해. 너무 큰 관계로 반을 더 자르겠습니다. 너무 커서 반을 또 자를게요. 자르고 이제 두 가지 방법. 그냥 뜨는 것도 있고 한번 채를 한번 썰어 볼게요. 이렇게 딱 얇게 한번 뜨고 다시 이거는 조금씩 펴자. 이 회를 이렇게 두 가지로 먹을 수가 있어요. 근데 큰 고기는 이렇게 해서 포를 얇게 떠가지고 최대한. 이제 칼집을 길게 너무 두꺼우니까 예, 얇게 산 떠가지고 길게 오징어 썰듯이 이렇게 써는 방법이 있고 두꺼운 거 하토님 두껍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자, 그렇게 자, 올라갑니다. 자, 올라갑니다. 접시에 한 땀 한 땀. 그래 좀 내. 맞습니다. 날개살. 그러니까 맛있겠다. 두꺼운 것과 얇은 거 같이 맛을 보시면은 얇은 거. 그럼 여기는 뱃살, 그 날개.
자, 다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양이 엄청나요, 여러분.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. 하나는 굵게 이를 떴고요. 하나는 마켓처럼 그 마켓처럼 뜨는 거 있죠. 그런 방식으로 떠주셨거든요. 이 강원도 사장님이 떠주신 건데 예전에 횟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게 잘 떠주셨어요. 그래서 여기가 무슨 그거 뭐야 날개 끝살? 뭐지? 끝살이고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떠주신 겁니다.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하나가 위는 여긴 더 겹쳐져서요. 또 올라갔어요. 이쪽은 한 줄이고 이쪽은 두 줄에다가 겹쳐진 거예요. 아파요. 팔 너무 아파요. 갑자기 지금 팔이 부러졌어요. 팔이. 아유, 뭘 이렇게 신난다고서 하더니 신난다고 야, 완전 들떠가지고 가다가 밧줄에 걸려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. 인생 지사 세옹지마라고 했어. 참나. 기쁜 일이 있으면 그만큼 또 대가를 치러야 아유, 되는 것이. 그러니까 몸으로 대가 치른 거야. 팔자 강화 잡아놓고 몸으로 떼운 거지. 아, 일단 주바 이건 간장에 주바 한번 언니랑 그 사장님이 드셔보더니 이번에 너무 맛있더라고. 진짜 찰지도 않고 맛있다. 간장 좀 먹어. 단맛이 빡 떴어. 그거 되게 맛있다. 이건 이렇게 먹어야 되죠. 이렇게 먹는 게 낫겠다. 그죠? 표정이나? 살살 녹는다고. 와, 녹진 않아요. 찰져. 찰져, 찰져. 살살 녹으면은 그거 맛없는 회예요. 참돔, 챔돔, 챔돔. 와. 강어머니가 살아나네. 자. 낚시꾼들은 또 이런 거 잡아서 술 한잔 먹으면은, 응? 아유, 다친 게 어딨어. 그렇잖아. 물고기만 잘 나오면은 아픈 몸도 멀쩡해지는 거지. 솔직히 안 그래? 아유.